김희진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김희진 씨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미소 씨와 함께 사랑의 당신을 부를 건데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그 핸드폰에 네, 라이트 켜셔서 예, 다 켜셔서 우리 이거 한번 하면서 사랑의 당신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켜세요. 예.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랑의 당신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좋았죠?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어 노래 한번 저희 둘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어로 된 노래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이 노래 꼭 불러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이중창으로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따라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네.
이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치시면은 막 못 이기는 표정을 짓고 나와서 앵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 네. 방송 콘티가, 네. 그 앵콜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작진에서 꼭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함께 부르시죠. 네. 같이 이렇게 즐겨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저기 내려가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하고 계셨어. 와. 심지어는 노래를 같이 따라서 불러주고 계셨어. 역시 관양뿡들이 짱이요. 네. 역시 제대로 즐기실 분들만 오셨어. 그러니까 네. 오늘 객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럴 때 박수 좀 나고 같이 좀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본인들 칭찬을 예. 해도 그럼 그렇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 절반 이제 끝냈어요. 이제 절반 끝났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좀 살짝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환 시간까지만 저희가 멘트를 이렇게 또 네. 해드리고 그리고 전환을 요즘은 재빠르게 내려갔었던 저희가 네. 방송용 멘트를 합니다. 예. 네. 최대한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아유 뭐야 쟤네들은 무대에서 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저희는 이 뒤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그렇지. 분들 끝나면 네. 바로 내려가서 아무렇지 않든 와가지고 띵띵띵띵 하고 쓱 내려가시면 저희 다시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브릿지 멘트를 좀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분들 역시나 지금 밴드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이분들 플라잉 슈즈. 네. 플라잉 슈즈 그 뜻이 뭐였다 정말 그 아재 개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 혹시 신난다. 네, 플라잉 슈즈가 무슨 뜻? 왜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신난다, 신이 난다, 플라잉 슈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뜻이었어요. 그 뜻. 네. 플라잉 슈즈가 제가 신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네. 그렇게 했다고요. 저를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갑자기 이게라고 이러고 보시면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상의 꽃보다 아름다워 플라잉 슈즈. 지금 플라잉 슈즈. 직장인 밴드. 근데 이분들의 진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네. 직업으로 저는 기억해. 의사. 맞아,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간호사. 학교 선생님도 네, 계셨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여수 순천 광양이 하나로 합쳐졌었나요? 네, 그 팀이었나요? 아, 여기가 네. 합쳐진 팀 네, 그죠 여수 순천 광양이 네.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진 팀 정말 우리 광양만큼 화합의 가족 콘서트에 만큼 네. 정말 딱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러나 우리 그 중간에 계신 드러머 네. 쌤께서 더욱더 화려한 꽃을 달고 오셨네요. 아, 그래요. 옷 색깔까지 맞춰갖고 오셨네. 네. 예. 그리고 악기에 이렇게 꽃을, 해바라기는 그대로 이렇게 있네, 해바라기. 저 해바라기 하나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아, 진짜? 어머, 세상에. 네. 네. 보니까 였나봐요. 네. 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네. 읽는 거 그게 다예요. 대상의 꽃보다 아름답다. 플라잉 슈즈. 그거밖에 없어요. 그, 좀 더 올려주시면 밑에 짧게 있네요. 순천, 직장인 밴드라고 네. 네,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밴드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본선에 진출해서 그렇죠. 과연 네. 또 어떤 성적을 낼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일단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자. 수상을 하십니다. 네, 맞아요. 네, 다 상은 네. 하나 받으실 거예요. 네, 그 상들은 네.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네. 멘트를 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준비 네. 정지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체킹을 네. 안 하고 바로 하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되게 민망하겠다 본인이 왜냐면 여러분 그렇죠? 네. 방송상에는 저희 바로 올라온 거 그러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바로 온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그리고 딱 인사했어요 그리고 딱 멘트를 들으셔야 돼요 네. 예. 자 정말 품격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 본인은 그 민망하죠. 끝까지 못 보내주세요. 예. 끝까지 못 보내겠어. 너무 비교돼가지고. 너무 진짜다. 네. 왜냐면 영희 씨가 그 정도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야, 그것도 그렇게 포장해지네. 정말 명희 씨야.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 해야 여기 진행할 그럼, 수 있어요. 그럼.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예선에 거의 이제 13팀 100여 분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직장인 밴드 분들도 있었고 동호회도 있었고 실제로 가족분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심사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진짜 심사숙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심사숙고 하시면서 이제 예심을 거쳐서 이제 본선까지 또 합격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심사 기준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 가족 콘서트이니만큼 네. 우리 팀이 얼마나 화합이 되느냐, 우리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느냐, 네. 그리고 이 무대를 얼마나 즐기느냐, 네. 그런 거에 저희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네.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그 점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아마 해주실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전원 다 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원 수상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뒤에 나오신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팀도 이제 또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도 밴드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가 되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라이슈입니다. 저희는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조 직장인 밴드고요. 팀 이름처럼 즐겁고 신나는 무대 그리고 숨깊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이슈즈 화이팅!
그렇잖아. 우리 보컬 하시는 분 의상이 상당히 예선자가 되려 과감해 주셨네요. 아. 예, 아우. 이럴 때 좀 되게 뻘쭘하거든요, 보컬 분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예. 저 약간 튜닝하고 이제 바로 방송 들어갈게요.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멘트 들어가고 함께 할게요. 순천에서 온 직장인 밴드입니다. 즐길 준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플라잉 슈즈에 보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아우 좋아요. 네, 어우 시원시원해. 고음이 너무 너무 시원시원해. 이제 좀 빨리 걸어오네. 이제 좀 축축한 게 말랐나 봐요. 아니 근데 우리 앞에 우리 시장님도 지금 담요를 덮고 있으시네. 저도 들어와가지고 담요를 좀 덮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많이 추우시죠. 왜냐면 네. 이게 선선 이제 9시를 좀 향해 가다 보니까 담교는 그렇죠. 확실히 네. 조금 더 차가워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특히나 우리 친구들하고 귀요미들하고 오신 네. 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금 더 예, 좀 신경 써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도 그러니까, 많이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네. 네. 세 분이서 그러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어, 나 이거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형제가 너무 지금 귀엽게 지금 딱 앉으셔가지고. 네. 너무 웃지 마요. 앞으로 여기 광양 먹고 행사 안 올 거예요. 왜 그래? 아니 진짜 실제로 제가 지금 광양 시민의 날도 제가 했었잖아요. 그 순천에 그 푸드앤아트 페스티벌도 제가 이제 진행을 개막식을 네네. 했어요. 어, 본인 행사 많다고 여기 자랑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는 그 여수 순천 광양 보는 기분이 좋다고. 어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고향이시네. 네. 아니 저 부모님이 이제 광양에 살고 계신 네,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지만 네. 예. 어쨌든 늘 고맙습니다. 예. 늘 언제나는 기분이 좋은 것이 어머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그럼요. 네. 저도 정말 오고 싶은 공간이 바로 또 이 광양만권에 속해 있는 여수 순천 광양인데 네. 네.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아유, 10월에 오는 멋진 네. 날에 나 잘 불어봐봐. 그런 걸 수 있어. 아니, 제가 사회를 보게 되면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건 좀 불러주십시오. 네, 저도 행사 잘합니다. 네, 나름 좀 전국군데 네, 안 불러주세요. 네, 꼭 이렇게 방송으로만 와야 이렇게 뵙습니다. 너무 오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안 잘린 게 어디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3년 그럼요. 만에 이렇게 또 마이크 잡을 그럼요. 수 있는 것만으로 뭐든 열심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무대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엉덩이를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 너무 가까이. 점점 앞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당황했잖아요. 네. 아 진짜. 그래도 우리 팀들하고 계속 저희가 예선 때 이제 자주 봐서 아니 그래서 그래도 친근해 굉장히 그래요. 친근해요. 예. 이게 이 광양만큼 화훼 가족 콘서트의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공연팀을 만나게 되면 이 공연팀들을 처음 보잖아요. 그리고 축제장에서 뵙게 되면 처음 네. 뵙고 인사를 하고 그냥 모시는데 이분들은 이미 한번 다 봤어. 그리고 인터뷰도 좀 했고 저희가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앞 무대가 진행이 되고 이럴 때 뒤에서 봤잖아요. 그 본인 무대가 아니더라도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네. 같이 붙들어주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약간 튜닝 들어가나요? 네 반면에? 튜닝 들어가고 네. 저희가 옆에서 또 이제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튜닝하겠습니다. 아니 어 이제 좀 무대에 있는 공연팀 같네요. 아까 너무 붙어 있었어. 연습실에 앉아 있는 대로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한 귀퉁이에 이렇게 모여 계시다 보니까 네 대대적인 세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팀이 하는 공연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나중에 이 왈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살짝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해외에서 네 새가 어떻게 오는지 네 그 모습도 배웠으니까 네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빨리 좀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줍니다.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창단돼서 여수 순천 광양의 순수 클래식 기타 음악을 보급하고자 노력해왔고요. 오늘 연주할 곡은 베네수엘라 민속 음악인 왈츠의 피카피카, 네, 하얀 까치의 노래라는 그런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사랑해줘요. 화이팅!
여수 순천 광양 연합팀입니다. 아랑회즈 기타 앙상블의 피카피카 왈츠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괜찮았어요? 이게 방금 피카피카 왈츠? 그 라는 곡이었어요. 네, 그 한국에서는 그 참새가 이제 어떻게 울죠 여러분? 잭잭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카피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어? 잠깐만 누가 나왔어. 맞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새가 피카피카이라고 운답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네. 아, 근데 그걸 아시는 것도 너무 대단한데. 네. 네. 자, 이제 다음 친구들. 네. 아, 이 친구들은 바로 순환의 끝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도 되잖아. 그쵸. 아니야, 아니야. 영상 할 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시를 입고 있어요.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알겠죠? 이따가 알겠죠? 자,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평화 중찬단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께 희망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순천에서 왔습니다. 꼬마 천사들의 무대, 작은 평화 중창단의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잘했어요. 하! 좋았어요. 정말
애들이 무대 매너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호응유도 하면서 막 해주시더라고. 아이들이 하나도 안 떨어. 그러니까 언제 봐도 아이들의 무대는 진짜 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저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네, 앞으로 쭉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네. 친구들 너무 잘했죠.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자, 그 사이에 이제 다음 팀은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악기를 네.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어요. 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악기들을 보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본선을 진행을 한다는 것도, 네. 네. 배움의 그런 본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제 목관 악기를 네.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네. 좀 선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앉아 계실 괜찮으세요? 아직은 조금 즐거워 하시죠? 그래도 다행인 게. 네. 객석이 이빨 빠진 데가 없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랑 약속해 주신 대로 9시 20분까지 떡하니 앉아 계시고 내 엉덩이 네. 무겁게 앉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꽉 메꿔주시니까 정말 파이팅 넘치게 우리 참가자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참가팀도 몇 팀 남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분의 무대도 점점 좀 다가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고유진 씨 네, 이건 들어야 됩니다. 이거 남자분들 네, 그리고 요즘 MZ세대들도 말이죠. 고유진 씨 노래 모르다가도 고유진 누구지 하다가도 노래 딱 들으면 오! 하고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여기 계신 남성분들 네, 저와 같은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들 젊은 남자분들이면 고유진 씨 노래 이거는 직관을 해야 됩니다. 직관. 네. 자, 일단 잠깐 저희 지금 춘희 잠깐 할게요. 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 브릿지를 좀, 네, 가야 되기 때문에, 튠이 끝나셨으면 잠시 내려가 주시면 저희가, 네, 브릿지를 따고,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서 잠시 대기하시면, 네, 예, 저희가, 선생님, 네, 예. 준비를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광양이고요. 제12회 광양만큼 화합의 가족 콘서트 분위기가 점점 더 네. 우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네. 근데 특히나 제가 좀 저희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느 해보다도 올해 바뀐 게 있었어요. 맞아요. 약간 좀 네. 업그레이드된 거 설명해 주시죠. 자, 여수, 순천, 광양이 출신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거주하지 않아도 네. 출신이면 가능하니까 출신지여도 상상적 맞아요.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예, 내년에 좀 많은 또 호응도 부탁드리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올해부터는요 정말 우리 팀은 보컬이 없어가지고 연주는 잘하는데 연주는 잘하는데 이거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연주만 하셔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거 네, 저장하셔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오늘 이 무대에서 도전하는 팀을 좀 보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체인 목관 앙상블입니다. 여러 악기 구성 중에서 목관 앙상블로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습하는 즐거운 시간만큼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음악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목관 악기의 매력에 빠져 보시죠. 루체 무대입니다. 싱싱싱.
고맙습니다. 아, 악기 연주만 들어도 괜찮죠? 네. 아마 이제 다음해 이제 13회가 되게 되면 네. 아마 연주팀들도 아마 예선에 좀 많이 문을 두드리실 것 같아요. 네. 연주만 잘하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욱더 장르도 좀 풍성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해지는 것 같고. 그럼요. 네. 솔직히 이제 광야문과 화합의 가족 콘서트 하면은 우리 MBC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게 혹시라도 이게 명맥이 끊어지면 어쩔까 네.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예선 참여해 주셨고 본선 무대도 이렇게 또 즐겨주시니까 그리고 객석에서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그게 야, 제일 좋고. 진짜. 네. 여기 뒤가 보이지 않죠? 예, 뒤가 정말. 뒤쪽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린 친구들이 저쪽에 놀이기구가 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야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을 대표해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또 끝까지 앉아주시니까 아우 서로 이렇게 합회를 나누는 모습 정겹습니다. 여기도 한마음입니다. 여기도 한마음입니다. 네. 여기도 한마음이에요. 아, 한마음 네, 광양발권이니까. 네. 자, 그 사이에 우리 밴드 분들께서도 준비를 할 텐데 마지막 팀이죠. 마지막 벌써 네. 네, 마지막 팀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참가자분들입니다. 참가번호 9번이에요. 되게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될 건 경연을 하다 보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네. 처음은 떨리고 마지막은 정말 더 떨려요. 왜냐하면 오래 기다렸어요. 아침 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실수하면 저 팀보다 그러니까. 못하면 어떡할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자그마치 2시간 아니, 20분 동안 우리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잠시 보컬 분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 보컬 뭐 튜닝하는 동안에 아, 예.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아. 인터뷰를 잠깐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자작곡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잠깐 좀 듣고 이 곡을 그럼요, 들으면 그럼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2년 전에 이 곡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사촌형, 저하고 엄청 친했던 형이 위암으로 이제 세상을 먼저 등지게 돼가지고 그 형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가족사를 좀 얘기하자보면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십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네, 1 플러스 2. 다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옛날에 다들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 네.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우리 형님이 참 잘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형은 이게 체구가 이렇게 왜소해가지고 잘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는 뚱뚱해가지고 잘 못 뛰어다니고 형이 부러웠어요 정말 그런 체형이 그래서 너무 형을 잃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22년 전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묻힐 뻔한 곡이었는데 네, 그렇죠. 다시 이렇게 꺼내보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이게 진짜 사장 되려고 하는 곡인데 이렇게 요새 MBC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자. 이게 남겨야 돼. 노래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에이. 가을이고, 이제 락 발라드. 락 발라드.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지금 뮤직플레이로 지금 네. 생중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탁. 뜨셔가지고 편집을 하셔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시면 이거는 1등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하실 것 네.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렇게 묻힐 뻔한 곡인데 네. 여수 MBC 덕분에 이렇게 또 꺼내주셔서 네,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제목은 이제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직접 노래를 만드신 분의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네. 노래를 좀 들어주시면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 사이 이제 좀 체크인 이제 좀 하고요. 예. 체킹하고 저희가 이제 또 밑에서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놓고 할까요? 자, 영상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J 밴드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함께 어우러져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저희들 자작곡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깊은 우리 락발라드의 향수를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J밴드 파이팅!
제12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마지막 참가 팀입니다. 참가 번호 9번 순천에서 왔어요. 아줌마 아저씨의 밴드 줄여서 AJ 밴드의 무대입니다. 영원한 이별.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헤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참가자 우리 총 9팀에게 여러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어때요? 다 괜찮았죠? 심사위원분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셨겠습니까? 이 팀 중에서 1등 가려야 돼, 2등 가려야 돼. 우리 심사위원분들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시게요.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네. 이제 저희가 즐기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꿀 바르는 시간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큰일 났네. 일을 얻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멘트해야 그분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가 정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또 멘트를 하고 나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뭐지요? 첫 번째 바로 딱 시작하자마자 촥 해서 여기 관양입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첫 곡부터 그냥 쓰러질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정말. 야, 진짜 이 선곡표 보고 첫 곡부터 쓰러져야 돼 그냥.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니?